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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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들려. 어떡해. The Rising City, 울산. 안녕하세요. 울산이 낳은 최고의 유튜브 스타 단어TV의 단어입니다. 형 근데 단어TV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에요? 100만 명 같은 4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0명이 구독자.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인데요. 울산광역시와 손을 잡고 무임금으로 정말 열정페이로 지금 촬영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어TV의 단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시설 견학을 신청하고 왔는데요.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던데. 네, 접니다. 네. 어, 여자. 그 남자가 해주긴 했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 웬열.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가져왔나요? 가져왔는데, 하나만 먹었어. 혹시, 많이 드셨는데요? 혹시 오늘 초콜릿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부터 일일 어떠세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도서관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미디어 도서관. 저 여기가 혹시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1인 미디어 혼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언제든지 1인 미디어 제작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스튜디오 없네요. 아, 이 깸방하기 좋겠다. 그럼 여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정의원 교육을 들으시면은 시설 이용 시간 무료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매달 1인 미디어 제작실 활용 교육을 하고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오셔서 활용 교육 들으시고 그다음 강의를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용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용 시간은 다른 분들과 겹치지만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럼 9시까지. 여기 휴무일은?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빼고 다 오시면 돼요. 공휴일도 오시면 안 됩니다. 빨간 날은 오지 말래요. 빨간 날 쉬어야죠. 네, 맞습니다. 우와, 좋다. 네, 이곳은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DJ가 되어보시고 프로듀서가 되어보시는 라디오 스튜디오 체험실입니다. 여긴 거의 뭐 앉으면 배철수 될 수 있는 거죠? 앉으면 배철수 될 수 있고 이문세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이야, 심지어. 그냥 마우스 처음 봐, 이런 거. 진짜 최첨단 장비가 다 있네. 야, 이거 끝나고 가져가도 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저희가 이거는 정혜원이신 분들이랑 모두 함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시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와, 배철수 뺨치는 단어의 음악 캠프 지금 시작합니다. 와, 이 장비가 다 애플이야. 그러네. 우와. 여기는 이제 20대의 맥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맥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우와, 여러분. 극장도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어. 와. 짱이죠? 여기는 영화비 얼마 받아요?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항상 국립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객수 그 좌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커플도 무료인가요? 커플 무료, 솔로 무료. 이거 지금 계속 라이브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 그럼 유튜브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이제 3개월? 전에 한 달 했어요. 두 달 쉬었어요. 한 달하고 두 달 쉬고. 네. 좀 더 재밌